우리 가정에 계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슬아에는 아들도 있어야 돼요. 네. 얼굴 보고 아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 그 아버님 사주를 이렇게 보면 이 양반은 아버지의 인연이 짧아요. 아버지의 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자라오시면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좀 유복하게 자라기보단 스스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 그렇게 힘들게 자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름만 얘기 안 할게. 내 스타일이 사주를 읊어 자꾸. 병진생이 7월이면 이분한테는 재주가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사주를 봤을 때 이분은 하실 수 있는 일이 자영업이에요. 왜냐면 이분 자체가 부모덕이 많았다면 공부끈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부모덕이 박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박하기 때문에 이분은 빨리 나가서 내가 먹고 살 재주를 배워서 살아셨어야 되고, 그리고 사주가 높아요. 전체적인 사주가 높고 누구 밑에 있으면서 컨트롤 당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해서 자의적으로 펼쳐나가시는 분, 한마디로 자영업자여야 하는 거예요. 아버님 하시는 일이 뭐죠? 사업. 사업? 네네. 어떤 부분의 사업? 지금 이제 킥하고 있어요. 퀵? 네네. 근데 이분은 올해 네. 하시는 일이 바뀌어야 돼요. 네, 원래 카센터 하다가 킥으로 그쵸?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네네. 있으셨던 거예요. 네. 카센터를 하시다가 올해 들어서 킥으로 바뀌신 거예요. 에. 그런데 저한테 오신 이유가 안 풀릴 거야, 그치? 네. 안 풀릴 거야. 안 풀려요. 네. 이분 답답해가지고. 살아보면은, 지금까지 엄마가 이렇게 살아오신 세월을 보면, 내가 왕년에라고 얘기할 게 사실은 아직 없어요. 초년에 내가 되게 잘 나갔어. 물론 기준은 다르겠지만, 큰 재물을 모았다라거나 아니면 내가 크게 활기를 쳤던 그런 것들이 지금 병진생이 이민년을 만난 오늘날까지 이분 사주에는 크게 없습니다. 되게 자수성가로 내가 그냥 누군가의 도움 안 받고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주예요. 기술을 가지고 자영업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데, 병진생이다 보니까 올해 삼재가 듭니다. 삼재가 들어서 역마가 들어요. 역마가 들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 변동, 이렇게 변화운이 들어오는 시기인데, 우선은 내가 이사를 해야 하는 수는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서. 그거 아니고 이분 업에 있어서 변화운이 들어. 그러다 보니까 올해 중에 상반기에 카센터를 하시다가 퀵으로 바뀌시는 변화운을 가지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돈벌이가 돼야 되잖아. 변화를 주신 이유도 돈벌이가 안 돼서였을 거예요. 지난 2년부터 이분은 금전이 굉장히 힘들으셔야 돼요. 지난 2년 전부터. 금전이 굉장히 힘들으셔야 되는데, 이유인즉슨 사주상에 큰 금전도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도 있다 하지만은, 제가 무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지금 이 집안에는 상문이 들어있어요. 3년 많아봐야 4년 안에 횟수로 그 3년 4년 안에 상문이 들어있어요. 집안에 상인하신 일이 있습니다. 네. 가까이 근친상을 당하신 일이 있어요. 누구죠? 시아버지랑 저희 친정아버지요. 고게 한 3년 이쪽저쪽 되나요? 네. 그죠? 그래서 이분은 내가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삼재가 아니었어도, 사주에 병진생 7월이라는 이 사주를 가지고 난 사람이 근친상의 상문을 가지고 있으니 이미 금전이 막히는 운세로 접어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해운년에 삼재가 들어서 변동 변화운이 있다 보니까 직업은 한번 바뀐다 하더라도 결과적인 건 금전이지만 그 금전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분이 앞으로 지금 그 대주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할것 같으면, 사실상 기술로 먹고 사는 게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뭐 물건을 판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퀵을 하신다든가, 그거는 본인이 퀵 직접 다니시기도 하지만, 뭐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그 용역 그런 사무실을 내신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손끝에서 몸으로다가 이러한 기술로서 먹고 사는 게, 그게 돈이 되시고 재물을 모아도 그쪽에서 들어오는 거지, 이분이 그러한 용역이나 유통업, 장사로서 먹고 살기에는 조금 사주에는 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삼재수에 접어드는데, 이분이 올해
내년에 조심해야 하는 것은 사람들로 인해서 손재나 손해가 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누구 말을 듣고 내가 휩쓸려서 무언가를 선택을 하신다면 그건 나한테 득이 되지 않으실 거고, 또 한 가지는 동업을 한다든가 협업을 하는 일은 더더욱이나 나한테는 끌려가는 온기지 주도적으로 끌고 오는 온기가 못 돼서 그건 역시도 나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일을 다 병행을 하고 계시나요? 두 가지 일을 다? 아니요. 아예 하나를 접으셨어요? 네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배달업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잘 된다 하죠. 근데 아버님한테는 조금 힘든 시기예요. 그게 두 가지예요. 삼재와 상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놈들 다 잘되고 다 돼도 희한하게 나는 벌어오면 그만큼 내 수중에 들어오기 전에 나가야 돼요. 오히려 번 돈은. 들어오면 벌어봐야 내 수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미 나가야 되니 저는 적절한 시기에 직업을 원래 상태로 바꾸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올해는 어렵고요. 내년 상반기쯤 누군가 인수하실 분이 있다면 차라리 미련 없이 다시 한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 신유생이에요. 신유생이 4월이라 아마 다니면서 점을 보셨다면 그 화계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화계가 있어요. 신유생 4월이면 또 예능적으로 예능 예술 이런 쪽으로도 많이 풀어먹을 사주예요. 예능 예술적으로 많이 풀어먹을 사주인데 엄마 외모상에는 되게 예능적인 감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천간의 신이라는 건 기술도 많이 달고 와요. 그래서 기술로 풀어먹든지 아니면 예술이나 예능으로 풀어먹어야 되는데 무엇으로 풀어먹더라도 내가 먹고 사는 열심히 살아가는 업으로서는 바라기가 어려워요. 바라기가 어렵고 그냥 내가 낯설 돈 정도 번다든가 아니면 생활의 보탬 정도 된다든가 그렇게 그래서 무리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쫓아가면 오히려 투자하는 만큼 내가 손실을 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꽁당꽁당 직원 두지 말고 나 혼자 벌면 버는 거고 말면 마는 거고. 그렇다고 우리 엄마가 되게 부지런한 사람은 못 돼요. 살림을 되게 잘할 것 같진 않은데 내가 보기에 네. 되게 부지런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렇다고 집구석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미쳐요. 싸돌아다녀야 돼요. 화개살 때문에 싸돌아다녀야 되고 항상 이 화개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으면 힘들어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와서 내가 사람 만나는 일을 하는데 엄마가 뭐 직업이 사주에는 딱히 없어요. 엄마 하시는 직업은? 네네, 미용사요. 미용사. 예술적으로 하시네요. 기술을 가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엄마한테도 지난해에는 삼재였어요. 근데 올해는 내가 생일이 4월달인데 생일달을 기점으로 삼재수는 면해요. 그러면 끝났을까? 엄마 별로 안 편하죠. 작년하고 올해 보고 뭐가 달라지지 않았죠. 삼재는 끝났다 하더라도. 그게 왜 그러냐면 원진살이라는 게 있어요. 원진살. 원진살이라는 건 이거는 나한테 해운년에서 들어왔어요. 해운년에서 이민년이 이 신유생을 만나니까 원진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원진살이 돼버리면 주변에 가까운 대인관계나 되게 애착관계들이 인간관계가 꼬일 수가 있어요. 인간관계가 꼬일 수가 있어서 되게 믿던 사람이 조금 서운해지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 사주상에 이렇게 보면 지금도 다시 보지만 엄마 명의로 무슨 직업은 없거든. 엄마한테 그 업이라고 이렇게 지금 미용실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나오지 않아. 네네. 왜 그래? 그 제 명의로 아니에요. 엄마 명의는 아니지만 네네. 엄마가 하는 사업이다. 단지 명의가 아니다. 네네네. 지금 그 명의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 관계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나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엄마한테도 변화 온기가 들어있어요. 네. 이 변화 온기에 내가 무언가를 창업을 하든지 아니면 무언가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엄마가 있는 게 미용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의예요. 다른 사람의 명의라면 이러한 상태에서 내가 변화 온기를 줄 것 같으면 아예 문서를 정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명의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네. 명의 정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고민돼서 오시지 않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고민돼서 오셨어요. 근데
땅땅땅 결론을 두고 나면 사람들이 저한테 오시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와요. 네. 몸이 아프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건 극히 한 30%, 대부분은 다 금전 때문에 오십니다. 그런데 엄마 역시도 금전 때문에 오셨는데, 첫 번째, 결론 지어서 내가 금전이 문제예요. 금전이. 첫 번째, 이 금전 문을 여는 데 있어서 우선은 이동 변화운이 지금 대주님이나 기주님한테 들기는 했지만, 현재로서 너희가 이 운기대로 이동과 변화를 주었을 때 내가 금전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회 전반적인 경기 상황에 문제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어라도, 놈들이 다 잘 되더라도 우리는 우물한 개구리처럼 답답했을 거다. 왜냐? 무녀가 보는 것은 지금 상문이 걸려있다는 얘기야. 진상문이 3년 이내에. 아까 부모님 상문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뭐 화개살이다, 도화살이다, 무슨 역마살이다, 삼재살이다, 많은 살이 있지만 그 최상위에 모든 것을 다 덮어놓고 제일 앞을 쓰고 막아놓은 건 뭐니 뭐니 해도 상문살이에요. 상문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문이 들고 어떤 사람은 상문이 들지 않는데, 본인들은 상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병진생 7월이고 신유생 4월이면 나한테는 신운이 들어있어요. 신운이. 신운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신운, 귀신도 신이고 신도 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운 때문에 영적인 무언가 변화 운기가 든다거나 악재가 들었을 때는 통과가 안 되고 걸리고 넘어가요. 걸리고 돌아가요. 그래서 해운년이 바뀌어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가 무녀한테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일, 상문을 걷어내는 일을 하지 않고서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으시면 우선은 벌려놓은 일을 줄이셔야 돼요. 네. 왜냐? 지금 나한테는 돈이 따라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안 벌려서 자꾸자꾸 벌리면 그만큼 자꾸자꾸 투자비만 나가고 손해가 되고 오히려 머릿속만 복잡해지고 관계만 꼬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